여러분 안녕하십니까, 미스터 황입니다. 자, 오늘은 땡기버스에서 재미난 걸 하나 찾았습니다. 아, 이러한 것이 나왔습니다. 자, 요거 뚜껑 딱 열어가지고 여기에다가 필름 집어넣고 지금부터 한번 여기 보면 이렇게 필요한 부속들을 다 모아놨어요. 사실 이 원작자가 추천하는 재료들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. 제가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로 구성을 해놨고, 일단 대충 조립은 가능하게 구성을 해둔 것입니다. 요 버튼을 이 인스트럭션에 따르면 이 오른쪽에 있는 버튼을 반시계 방향으로 반 돌리면은 이제 로딩이 된 겁니다. 한번 나가가지고 실제로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카메라의 첫 번째 문제, 방금 제가 현상소에 갔다 왔거든요. 필름을 그 자리에서 빼는데 15분 정도가 걸렸고요. 십자 드라이버로 이제 여기가 너무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요 녀석으로 찍어봤는데,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구멍을 뚫을 때 잘못 뚫어가지고 이 구멍이 너무 넓어졌어요. 원래는 0.25mm 크기로 구멍이 뚫려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뚫린 구멍은 약 0.3mm 정도로 뚫렸습니다. 제가 찍은 사진들을 한번 보면서 이게 사진들이 어떻게 나왔나 한번, 카페 안에서 찍은 사진이고 얼마나 노출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. 아마 15초에서 20초 그 사이 노출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얘는 15초 동안 네, 노출을 시킨 사진이고요. 이 녀석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조리개 값이 128 정도 된다고 합니다. 네, 제 사진이고요. 지금 초점이 하나도 안 맞죠? 이 초점이 안 맞는 이유는 구멍이 너무 크기 때문에. 네. 바늘이 한 3분의 1 정도만 들어가는 게 딱 적당하다라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겹쳤어요. 이 얘를 찍을 때마다 돌려줘야 되는데 돌리는 것을 까먹고 네, 계속 찍다 보니까 사진이 겹쳐서 다중 노출이라고 하죠. 다중 노출도 뭐 잘하면 예쁜 거고 이렇게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. 초점이 하나도 안 맞죠? 안 맞고요. 그러니까 구멍 크기가 그만큼 많이 영향을 준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, 그리고 이런 사진을 한번 보면은 막 이렇게 링이 여러 개가 생겼죠. 제 추측상으로는 지금 여기에 달려있는 게 호일을 제가 여러 번 접어가지고 구멍을 뚫은 것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
아마 이 호일 사이에 빛들이 반사가 되면서 이렇게 상이 맺히지 않았나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요 다음번에는 지금 평소에 잘 마시지도 않는 이 맥주를 지금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. 네, 캔을 잘라가지고 진행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먹고 있습니다. 여기에서도 이런 물결 무늬 같이 이렇게 보이고 있죠. 그리고 얘는 그 지하철역 안에서 촬영한 사진인데 재미있죠? 사람들이 오지게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노출 시간이 약 2분 정도 되었습니다. 2분 정도 장노출로 찍다 보니 사람이 하나도 없이 찍을 수가 있었고요. 초점이 잘 맞는다면 정말 그 어느 곳에서든지 배경만 잘 나타나게 사진을 여러분들이 찍을 수가 있는 겁니다. 마지막 사진이네요. 네, 이게 36컷짜리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17컷을 건졌습니다. 네, 가성비 핫타치죠. 네, 그렇습니다.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로 하고 다음번에는 초점이 잘 맞는 상태로 한번 다시 찍어서 또 업로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직 구독을 안 누르신 분들은 왜 안 누르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